너 완전 동이지. 너 맨날 밥 먹을 때 우리한테 메뉴 다 맞춰주잖아. 뭐야, 내 배려심 인정해주는 거야? 아, 나 목요일부터 알바한다? 그 정문 앞에 카페, 거기. 헐, 너 첫 알바 아니야? 그니까 완전 걱정돼. 사람들 다 우리 같았으면 좋겠다. 괜찮을 거야. 거기 웬만하면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잖아. 누가 진상짓 하면 내가 혼내주러 간다. 야, 여기 배려와 인정, 여기 동의 체크. 뭐해?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아, 나 이따 알바. 아, 맞다. 오늘이네. 나 끝나고 정리돼 갈래? 좋아. 첫 알바 후기 기다린다. 근데 뭔 일 있어? 아니, 그냥 너랑 맛있는 거 먹으면 바로 풀림. 이따 문자할게. 주문하신 아이스민트 유자라인 카페라떼 나왔습니다. 빨대는 안 주세요? 네? 휴즈랑 빨대는 안 주시냐고. 아, 휴즈랑 빨대는 뒤쪽에 셀프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저기요. 네? 제가 아까 휘핑크림 반 정도 달라고 했는데 이건 표면만 덮은 수준 아닌가요? 아, 그리고 적립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. 확인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. 원래 아이스민트 유자라인 카페라떼에 시럽 올라가요? 지난번에 없었던 것 같은데 미리 말을 해주셔야죠. 아, 그게... 아니, 원래 커피 가격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? 답답해. 아, 이거 뭐야. 먹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. 저기요. 네. 어? 야. 너 여기서 알바하는 거야? 아까 내가 말했던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배려심만 스콘 먹어? 네. 하지만 배려심 왕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상이 됐대? 아, 오늘 좀 안 좋았어. 우리 엄마 알잖아. 근데 너 원래 기분 나쁜 일 있어도 티 잘 안 내잖아. 아니, 그건 그냥 알바생이니까. 알바생이 뭐? 야, 같이 가.